스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요. 아이고, 일찍 오셨네요. 예, 이런 날은 전날부터 달려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스님들하고 만나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는 날이에요. 떠나는 거예요. 이번에 어디 가는 거죠? 세상만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후디를 한다고 했는데 여름옷 같아요. 근데 네. 저는 겨울이고 상반되는 거 같아요. 난 사실 사천이 옷이 이거예요. 난 네. 이걸 이불이라고 말해요. 이불. 이불. 담요죠. 담요. 이불 덮고 다닌다고 이렇게 투정했는데 근데 아마 오늘 담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날씨가 저희가 가는 쪽이 굉장히 추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발열레이 입었습니다. 발열레이? BTN 세상만사 애청자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이 만났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만나서 어디로 갈지 기대해 주십시오. 스님 기대되시죠? 네. 살짝 감춰놨다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세상만사 겨울 특집을 위해서 출발! 공기가 너무 좋죠. 네. 하늘 저 구름 보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제일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빨리 오셨어요. 오래 기다리시게 해드린 것 같아요. 일찍 온다고 왔는데 네. 혹시 스님들분끼리 여행 잘 다니시나요? 여행 잘 다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잘 다니는 것 같던데 난 잘 못 다녀. 제가 보니까 스님이 더 잘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세상만사 촬영하면서 그 힐링 초대장을 보냈는데 그동안 도심에서 이제 포교 활동했다고 오늘 하루 쉬라고 보냈는데 이게 그 촬영 때문에 쉴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게 걱정이죠. 과연 우리를 쉬게 해주실지. 울산에 계시다가 여기 너무 좋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공기만으로도 쉬어진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쉼표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좋다. 너무 좋죠. 이제 하늘도 너무 예쁘다. 기다리다 얼어 죽을 뻔했네. 아니 먼저 왔으면 먼저 실험해주고. 맨날 마음으로만 그리던 산인데 오늘 오니까 너무 좋아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리워하던 산을 찾고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스님께서 미리 스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빨리 가야죠. 네. 예. 예. 갈까요? 격적으로. 감사합니다. 예. 딸랑 양말 하나 들고 왔는데. 예. 우리는 한 달 살 수 있어요. 원래. 제가 무시하죠. 근데 조금만 더 안 들고 와야죠. 그래서 이거 보면 사진이 진짜 전망해. 한번 볼래요? 선생님 도심 속에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시는 느낌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어떤 분이? 와, 저 하늘 보세요. 하늘도 저렇게 투명하고 벗어 자서 네. 얼음처럼 차가지만 너무 깨끗해요. 하늘이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하림 스님 너무 웃으시는 게 좋으시죠? 그래요? 와서
그러고 있으면 꼬맹이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동자승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이 얼굴이 어떻게 동자승을 모르고 그러니까. 아, 그래도. 제 가방도 가져다 주세요. 좀 더. 그리고 나 배터리. 고맙습니다. 뛰어. 우리 세상만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그렇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굴 보고 반갑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인사말이라도 한 말씀 하시고서 반갑다고 해야지. 하세요. 그 세상만사 시청자 여러분, 또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나? 너무 거룩한 인사가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얼굴이 안 빨개지면 진심이야. 얼굴이 빨개지면 그건 진심이야. 날씨가 오늘 좀 추워서 여기 난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난로 때문에 얼굴이 좀 빨개져서. 벽난로도 있고 참 좋은데 아까 하림 스님 이거 불장난 좀 했죠? 네. 불장난 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죠? 네. 만주 스님이 잘할 거예요. 하림 스님은 몇 살까지 오줌 싸봤어요? 그런 걸 이런 데서 모르겠어요. 하림 스님은 좀 늦게까지 오줌을 쌌을 것 같아. 저는 실제로 조금 약간 컸을 때까지. 네, 그랬을 것 같아. 그전에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컸을 때. 몇 살까지? 한 8살. 진지하게 얘기해 좀. 아, 그 너무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줌 싸고 나면은 꼭 그 뭐 뒤집어 쓰는 게 뭐죠, 스님? 소쿠리. 네, 소쿠리 뒤집어 쓰고 왜 소금을 얻으러 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해봤어요? 노코멘트입니다. 나는 그 청주에 이모님이 사셨는데 그 4학년 때 마지막으로 오줌 쌌어요. 청주 이모님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오줌을 쌌는데 그때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이제 금강경을 매일 독송하시더라고요. 그때 젊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때는 뭐 어렸었죠. 애기도 없을 텐데 그때 이제 이모님 집에 놀러 갔다 오줌 싸고 나서 한 4시간 동안 그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불 속에서 그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막 긴장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오줌 안 싸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바퀴 쓰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긴장을 시키거나 또 창피함을 이렇게 확 줘갖고 다시는 오줌 싸지 말라고 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아마 그 체바퀴 일리가 것 있는 말씀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을 왔잖아요. 네. 벽난로도 있고 바깥에도 좋고 고구마도 구워지고 일상으로부터 탈출? 탈출? 일상으로서의 잠시 쉼표? 네. 그런데 기분들이 어떤지 좋아요. 저도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네. 사실 일찍 이제 출발했잖아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놀러 간다 또 초대장까지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놀러 간다 생각하니까 그 되게 이제 좀 설레고 오긴 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막 밤잠 못 잘 정도 설레임은 아닌데 일단 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곳에서 하루 지금 보내는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 공기 좋고. 저도 그 떠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여러 가지 기분을 느끼게 해요. 그러니까 뭐 결정 계획할 때부터 기분이 그러니까 꿈이 살아나는 것 같고 또 떠나기 전날에 그 설레임 이런 게 어릴 때 그런 게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느낌 또 오는 과정이 그 과정이 또 굉장히 그 좋고 또 지역적으로 떠나지만 사람의 마음도 거기에 마음을 놔두고 여기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제일 먼저 도착해 계셨잖아요 오늘. 항상 늦게 오셨는데 오늘 제일 1등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마음. 네,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화사를 통해서 너무 많은 걸 얘기해서 나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이제 신도들로부터 떠난다는 것도 아, 굉장한 면이. 네. 네. 쿠데타 일어나겠는데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불자들께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일상, 일상으로부터 또 우리가 일상은 이제 신도들에게 어쩌면 둘러싸여서 신도들의 모든 시선과 관심, 또 좀 좋게 얘기하면 사랑, 이 속에 우리가 너무 그냥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렇게 떠나오게 되면 그런 모든 어떤 과잉 관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진짜 산도 한번 쳐다보는데 좀 자유롭고 또 스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도 훨씬 더 좀 편안. 이게 가장 큰 여행의 어떤 요번 여행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 이게 잘못 말한 거예요? 이제 그 생각 좀 해보세요. 사실 이제 절이 그렇게 막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가 이렇게 일정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직장인들은 아니 뭐 홍법사 가서 스님 이렇게 보면 뒷짐 짓고 산책하고 저기 그 도량 이렇게 거니는 모습 보면 한가하게 사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일상 하루 동안의 일정은. 네. 근데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절에도 그 공휴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우리 절은 스님들에게 한 달에 2박 3일 휴가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공적인 일들도 할 수 있고 개인적인 일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스님들에게 굉장히 큰 활력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인다고 해요. 뭐 별로 큰 일이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가끔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이렇게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데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온해 보이는데 밑에서 이렇게 물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앉아 있죠? 네, 그 떠 있기 위해서 그렇듯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스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 물 위에 평온하게 떠 있는 백조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참 아프고 또 계획을 세우셔서 뭐 10분이라도 여유 있게 사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이 세상 만사 BTN 덕분에 이런 멋진 곳에 와서 아 우리가 오히려 힐링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들고 오시던 거 주려고 들고 온 거죠? 아 이거 보물단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초가 되면 신도들에게 하나씩 드리는 과자. 아 포춘 쿠키네요. 하나 먹는 거 아무거나 저도 하나 하고 하나 이거를 네. 풀어보세요. 하나만. 이 안에 문구가 들어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나중에 우리 스태프들도 하나씩 과자는 먹고. 아 이렇게 깨면 되겠다. 나쁜 것은 깨어져라 이렇게. 이 안에 그림 들어있습니다. 내 건 안 들었는데? 두 개 들었는데? 네. 두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이거는 자유자재인데 과자를 먹는 데 집중하지 말고 내용을 읽는 데 집중. 뭐라고 쓰는 거지? 두 개인데. 아 하나 먼저 하나 먼저. 와우. 홍법사 평생 무료 참배권. 와 당첨되신 거네요. 맞으면. 2016년 새해부터 완전 대박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와. 아르치 선생님은 평생 홍법사를 무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짜죠. 그렇죠, 그렇죠. 저 당첨됐어요. 네. 하림 스님 출전 축구 시합 관람권. 아 그래요? 저는 별로 흥미 없는데. 그거 있을 건데. 아니, 그게 저부터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요. 심사숙이니까 한번 들어보자고.
만초 스님이 계시는 절 점심 공양 1회 무료 이용권. 근데 거기에 단 점심 공양 시간을 맞춰 꼭 이용을 부탁. 단 무제한 리필 가능. 남기면 안 됨. 뭐가 지어? 그 글자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말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이용권은 공양 후에 만초 스님과의 차담 포함 이용권. 아, 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옵션이 많이 붙어 있어요. 내 것만 왜 이래? 지금 하나 더 있잖아요. 컵에 물을 가득하면 더 이상 물을 받을 수 없듯이 갖가지 좋은 것을 받으려면 늘 마음을 비워두어야 한다. 마음을 비워두라는 얘기죠.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스님이 만든 거예요. 이 경구들을 다. 네. 경구는 법구경에서 아. 경전에서 인용을 하고. 네. 한번 읽어보세요. 좋네요. 이거 저 이거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이거 저 부처님들한테도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실라나? 알아서 하겠죠. 네. 이거 홍법사 불자님들은 이렇게 하나씩 받으셔서 새해 이렇게 열어보면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근데 이제 되게 네. 받아보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저한테 너무 맞는 말이에요. 왜냐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한번 좀 관심 가져야 될 그런 이제 좋은 후기들을 선별해서 넣는 것이니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정초에 우리가 네.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건 다 똑같구만.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이유 없는 행복이다. 수단이 바타 홍법 2016. 네, 가슴에 처음 와다. 아, 네. 경전 내용을 정초에 신도들과 무작위로 이렇게 네. 하나씩 공유한다고 하는 것은 뭐랄까 그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삶의 하나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세계를 갖다 하나의 경전 구절. 마음에 공감이 되면은 그것을 공감으로 받아들이고 또 좀 이상적일 때는 아 올해 삶의 목표로 받아들이면서 신도들이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 포춘 제자 관련면 홍법 공장에 주문하면 돼요. 내년에 오실 거고 주문할까요? 이거 중국집에 하는 거예요. 중국집에서 주문해야 돼요? 우리 BTN 세상만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 전해주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하나씩 깨어보면은 올 한 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문 좀 녹이셨어요? 변날로 때문에 더듬합니다. 더워지고 있어요 이제. 그 우리 지금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기 어딘지 모를 건데. 스님이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여기는 지리산 자락 쌍계사와 칠불 사를 사이에 둔 네. 이 지리산 자락에서 우리가 지금 겨울 여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스님들 저 살림하시고 구경하시나 이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 스님들 이제 힐링 여행이거든요. 네. 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게임상 특별한 게임을 준비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겠는데. 게임 이름이 이제 절대 음감이라는 게임인데요. 그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절대 음감은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내가 아는 게임은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 이제 그 강원도는 이제 사랑방에 이렇게 불 피워놓고 그 옥수수가 많이 이제 이렇게 말린다고 있는데서 거기서 이제 그거 하죠. 아양 그라운드 나무 이름 대기 짝짝 소나무 뭐 이런 거 게임했던 기억나요. 세대 차이 확 나는데. 준비된 조교 시범 한번. 네. 자 제시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조교네. 네 편하게 하시고 뭐 될 것 같아요.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광개토 대왕. 아 이거였구나,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뭐. 30초 안에 네 분이 다 하셔야 되고요. 한 분이 하시다가 음감의 순서가 틀리시면 땡 하면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틀린 사람이 뭐 맞는다던가 뭐
꿀밤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있는지. 아, 군고구마 네. 먹기? 아, 네. 그래. 친구들이 다음번 저희 촬영은 호텔 로비에서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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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갈게요. 하이, 시작!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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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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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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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틀렸는데. 관세음보살. 제가 이거 연불이 아니고. 관세음보살. 힘이 너무 빠지셨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악센트를 어디에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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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님부터 아니 남신경 말고.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홈 온마니 밤에 홈 온마니 밤에 홈 온마니 밤에 홈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홈 밤에 홈 나랑 똑같구만. 온마니 밤에 온마니 밤에 해 봐. 아니 이게 아 뒤에 갈수록 올라가야 되네. 우리 다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엄마. 스님이랑 저 끝이 문제인 것 같아요. 광개통대 광. 다시 광개토왕 광.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해봐. 할락. 아니 내 말 할락 한 번씩 한 잡고. 그 스님부터 먼저 하네요. 시. 자,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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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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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고. 아. 이거 비록치가 잠시만 있으니 더 찍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 어떤 거예요? 스님, 그 자리가 잘 탔어. 누운 거 아니야? 여기가 쌀아도. 옛날에 로마의 검투사들이 네. 노예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들이 다 탔는데 껍질이 이렇게 많이 주기. 군고구마 드시고 계시는 우리 네 스님 이거 불교 TV ARS 번호 알아요?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면 안 돼. 이거 빨리 이거 불러봐요. 여기 네. 불러봐요. 060 800 700 000 BTN BTN 방송포교 후원 이래 가지고 예. 매일 아니, 매일 안 도시 모르라고 알았어요. 한 통에 5천 원인 건 알죠? 네, 알겠습니다. 됐어요? 매일매일 누르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누르세요. 문풍 지우는 겨울밤이면 윗목 물그릇에 살얼음이 어는데 할머니는 이불 속에서 어린 나를 품어안고 몇 번이고 혼잣말로 중얼거리시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괜찮을랑가?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었을랑가? 뒷산의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았을랑가?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하, 가슴이 싸늘해져요. 네. 자연 풍경인데. 감상하다가 눈 감고 계시다가 주무시네. 계속 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네, 참. 끝이었어요. 네. 어느 분이시죠? 근데 네, 네, 아직 인터넷에서 오늘 네. 시안수 이렇게 오늘 산 분위기에 어울릴 만한 시안수 찾아보라 해서 내가 뒤적거리다가 그치. 아 요거 괜찮겠다 옛날 생각나는 네. 스님 낭송하실 때 네. 듣고 있으니까 네. 지금 온 산에 막 눈이 빠져 있는 그 지금 시 속에서의 느낌은 비슷하게 스님과 저가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게 어릴 때 네. 그 어떤 경험. 진짜 온 그 산, 천지가 하얗게 이렇게 그 눈에 덮여 있을 때는 지금 거기 시에서처럼 진짜 어떤 뭐 그 동물들 이런 괜찮을 나는지 하는 게 그런 느낌은 굉장히 네. 그 어릴 때 네. 그 추억이 갑자기 막 이렇게 다가오는 네, 이게 그 시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낭송을 또 그것에 맞게 착 해야 그런 감정을 좀 중간에 낭송을 바꿔서 들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절대 중간에 그 생각이 내용은 좋은데 낭송은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뭐 넘어가는 걸로 네. 오늘 우리가 여행이라고 아까 계속 우리가 이런 것만 해도 되는데 오늘은 무슨 사연 같은 건 없어요 네 재미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요 여행 왔으니까 궁금하시죠? 네, 많이 궁금해요. 우리는 맨날 뭘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해주면 우리 얼마나 좀 연구를 해올까요? 아마 그것을 우리 제작팀이 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 믿는 것 네, 같아요. 그대로 믿고 밀고 나가자 보자는 거죠. 재미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저희가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영상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연동아 깜짝 놀라셨죠? 제가 이렇게 스님께 말씀드릴 줄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 좀 떨리네. 아, 스님 10년 전으로 기억됩니다. 벌써 스님과 인연됨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저를 찾아다니던 끝에 미타선언을 지인한테서 소개를 받고 3층 그 법당 계단을 올라가다가 스님을 뵀습니다. 처음으로. 그 순간 저는 아 여기가 내 절이구나. 나는 여기서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붙였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나 지났네요, 스님. 스님, 그동안 정말 참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합창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합창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그림 공부도 미타선언 득택으로 제가 이 나이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 부족한 점이 많아서 수시수시로 때때로 제가 참 부끄러운 점도 많았습니다. 스님께서는 항상 큰 소리 아니시고 항상 저를 돌아보고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게끔 늘 채찍 아닌 채찍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좀 놀라네. 진짜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뭔가 싶어서. 그런데 하여튼 상담이 아니라 스님께 보내는 영상 편지네. 스님 눈물 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말씀. 아 진짜로 울려 하고만. 네. 때로는 살면서 이런 감동이 있을 때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나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인생에 무지개가 없다. 네. 그래서 힘 물었는데 갑자기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 영상 보니까 저도 마음이 뭉클한데 스님 입장에서는 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웃음) 제가 이렇게 우리 연등아 보살님 저도 가끔 이렇게 뵐 수 있었어요. 이렇게 뭐 미타선을 방문할 때나 또 전법도량 모임 있을 때 가면 항상 이렇게 그 저표정으로 이렇게 계셔주셔서 아, 미타선원 신도들이 아마 그 스님을 좀 닮아가고 있는 건지 아, 어쩌면 그 하림 스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미타선원 분위기가 가족 같고 따뜻한 느낌을 가진 분위기였고 또 그런 같이 계신 분들도 물론 다 그렇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하림 스님 10년 전에 우리 만났을 때 그 미타선원을 처음 이제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과정에 같이 그 도반들이죠 사실은 스님이다 신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도반들이 서로 이렇게 탁마해가면서 지금의 미타선을 만들었을 건데 여러 가지 서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이제 제 욕심에 조금 더 이렇게 사실은 제일 처음 만난 신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제가 이제 저는 돌아보면 조금 더 이렇게 같은 방향을 보고 가지만 제가 약간 서두르고. 조금 더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식구들은 훨씬 더 많이 뛰어야 되고 더 바빴던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저도 젊고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내다 보니까 조금 힘들게 했던 부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10년을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늘 지지하고 격려하고 제가 뭐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40대에 그런데도 저렇게 이제 늘 좋게 봐주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옆에 늘 이렇게 오래도록 계시다는 게 항상 감사한데 그 중에 이제 또 대표적인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힐링 여행 좋은 힐링 여행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보살님이 한마디 더 남기셨거든요. 잠깐 짧게 스님 이제 축구 좀 그만하시면 안 되세요? 다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스님도 이제 연세가 있잖아요. 조금 줄이시고 건강 챙기시는 걸로 조금 마음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방송 뵐 때마다 저 항상 조마조마합니다. 스님 복장이 다른 스님들을 보다 좀 안 좋은 것 같아서요. 빳빳한 풀맥인 옷에다가 카라도 좀 여미고 단성하시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다른 보살님들도 늘 걱정하거든요. 그 점만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네, 제가 죄송한데 옆에서 잘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 말 잘 듣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아, 축구? 축구 좀 조금만 줄이라고. 예, 이제 이번 이제 수행을 계기로 50대에는 이제 져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는 축구를 나는 하도록 그 말에 노력하겠습니다. 믿음이 안 가는데. 아니, 네. 네, 약속 한번 해볼까요? 네. 다치지 않고 네.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축구 네. 하겠다는 약속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믿어봅니다. 축구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죠. 그럼요. 네, 또 영상 또 메시지 다음으로 또 편지도 한 통 왔습니다. 아, 오늘 하림 스님의 뭐, 날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만 축구 그래. 다른 분들한테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질 않겠는데.
공통 저한테 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좀 무거울 텐데. 예. 처음 스님을 배웠을 때가 생각납니다. 7, 8년 전쯤이었지요. 우연히 지나다가 용두산 근처에 절이 있는 게 신기해 들어왔는데 오후였고 아무도 없었어요. 부처님을 뵙고 법당 마당에 나왔는데 아래서 스님 한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전 그때까지 그렇게 가까이서 스님을 뵌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먼저 합장을 하시며 말을 걸어주셨어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스님들은 모두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시고 멀리서 근엄하게 계시는 분이시라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분들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스님이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만나면 손을 잡아주시지요.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잡으시기에 언젠가 제가 그랬지요. 스님 손 다 다르시겠다고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손을 잡아보면 그 사람의 건강과 감정 상태를 알 수 있다고요. 우리 절에는 특히 노보살님들이 많으시니 만날 때마다 건강하신지 확인하시는 거라고요. 스님께서 저희 신도들을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늘 스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마음 편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미타서는 모든 신도님들과 함께 스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습니다. 미타서는 어느 신도? 네. 미타서는 모든 신도들도 못해주는 거예요. 미타서는 모든 신도들도 못해주는 거예요. 세상 관사가 해주고 있잖아요. 네. 뭐 해주는데요? 이런 여유와 이런 불행을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 감사해야 돼요. 네. 세상 만사 BTN이든가 BTN 세상 만사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아 오늘 정말 그 저희들의 힐링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람 눈물 흘릴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순수하다는 거고 또 마음을 터놓는다는 건데 스님이 이렇게 눈물 흘리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고 마음이 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올 때마다 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스님, 생각이 납니다. 스님하고 처음에 만나는 그 백운암스 만났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스님하고 만나신 게 너무너무 스님 따뜻하시고 참 스님 이래 힘을 얻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스님한테 참 건강도 이래 수민로 이사 얻어가지고 참 진심으로 감사하고 행복이로 시방 이래 있습니다. 이런데 예, 일본에 있으면 예, 이쪽이도 아프고 저쪽이도 아프고 몸이 마음대로 안 됐는데 우리 자서들도 어머니 하여튼간 울산 절에 가세요. 그래 하면 언제라도 건강로 얻어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갔다 오라고 자숙이한테도 그런 말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어머에 거짓말 맹고로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이 말씀으로 하락해도 그거는 정말 예, 어째 은밀한 말씀 드려야 되는 공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름 말이 있습니다. 이치고 이치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이 마음으로 지가 예 살아가 있을 때는 아이지 부르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오늘은 감동을 주는 날이에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선생님 너무 국제적이세요. 일본 분이세요? 네, 그러신 것 같은데. 저쪽 내 얘기라니까. 아, 그, 정말 그 우리 BTN 우리 그 스태프진들, 제작진들한테 약간 놀랍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고맙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저 보살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으리라고는 전혀 저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저라고도 한 10년 정도 인연이 되신 분이고 배구남에 있을 때 그때 간이 좋지 않으셔서 일본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그 더 이상 살지 못하실 거다. 이제 뭐 좀 여행이나 좀 하시면서 더 이상 당신의 몸은 완쾌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안 됩니다. 라는 그 선고를 받고 배구남에 오셨었는데 어쨌든 뭐 저와 같이 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몸이 좋아졌다라고 해서 저 부사님은 내가 당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와서 한 4일, 5일 정도 머물러 가는 동안 아침마다 내가 가면 항상 그 무릎을 꿇고 그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더 고마워하고 오실 때마다 참 이렇게 와주시는 것이 너무 고마운데 정말 놀랍네요. 저 보살님이야말로 네. 말한 대로 진짜 일생에 한 번 잊지고 잊지에 네. 저도 뭐 이제 네. 약간 참고 있기는 하는데 가슴이 좀 먹먹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항상 나를 큰 스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도 하고 또 오실 때마다 내가 만났던 어떤 분들보다도 저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에 한 4번 정도 오실 때마다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시간이 좀 작아요. 그래서 항상 가실 때 되면 보살님 눈물을 흘리며 눈시울을 좀 붉히면서 스님 내가 이번에 가면 다음번에 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시는데 오랫동안 건강하시고 또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오시면 제가 오늘 영상 편지 받았던 거 그 감동 내가 다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갑자기 다들 기분이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선물을 뜯어 보시면요, 그 안에 편지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 캐릭터들을 누가 이렇게 만드셨는지. 참고로 이거 내가 이거 시키지 않은 겁니다. 너무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도 네, 아우 BTN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해남사 신도분들이 통이 얼마만큼 큰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의 미소자각이 한 번의 용서를 이루고 한 번의 미소자각이 한 번의 감사를 이루고 한 번의 행복을 이룹니다. 미소는 가슴에서 만들어지고 내 가슴이 아름다울 때 비로소 미소가 나옵니다. 항상 미소선을 일깨워주시는 우리 주지스님 세상만사 심산스님, 하림스님, 주석스님, 스님들께 늘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미소도량 해남사에서 스님들께 보내는 감사에 대한 작은 마음이에요. 라고 아, 네, 너무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아, 하림스님 너무 활짝 웃으시게 너무 좋아요. 그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좀 으쓱거려집니다. 아, 네, 너무 기분 좋으시죠? 네네. 네. 이게 목도리가 오늘 안 가져왔는데. 네.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주신 그 해남사 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나지 않아요? 감사의 마음 소리가 나지 않아요. 네, 네. 아우. 오!
감사합니다.